한국교회연합이 서울 노원구 연탄은행을 찾아 2023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명 백사마을 주민의 난방과 에너지 지원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120가구에 사랑의 연탄 2만 5천 장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50가정에 쌀 500kg, 라면 1,000개, 두루마리 화장지 300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백사마을 주민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매년 2월은 연탄 보릿고개 시기인데 한교연이 매년 연탄을 기증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2012년에 창립한 이후 매 겨울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어 지난 12년 동안 독거노인 등 초득 취약계층에 연탄 3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